안녕하세요, 록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내용은 점포 택지를 매입하실 때 이것만 봐도 위험은 피해간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실제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위험에서 피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건폐율 용적률 충수와 같은 규제사항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점포 택지의 위치에 따라서 각각 다른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건폐율 용적률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드리면서 규제사항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H 또는 개발공사의 분양 매물에 점포 택지의 경우 대부분이 건폐율 60%, 용적률 150에서 200% 사이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가로 10m, 세로 10m, 바닥 면적이 100제곱미터의 택지의 경우 건폐율 60%가 의미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다보았을 때 건물을 안칠 수 있는 면적이 60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건물의 위치와 방향은 바꿀 수 있으나 면적 60제곱미터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용적률 180%란 각 층별 바닥 면적의 합이 대지 면적 곱하기 180%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여지는 가로 10m, 세로 10m 택지의 경우 용적률이 180%를 적용하면 180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건폐율과 용적률의 규제사항이 각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하며 또한 층수 제한이 걸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층 층수 제한이 걸려 있는 택지라면 3층은 건축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층수 제한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의 건축 시 기본적인 제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바로 택지의 방향입니다. 점포 택지의 경우 상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주거공간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어서 건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집의 방향은 남향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는 1번에서 8번까지 택지가 있고 도로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실제로 토지공사에서 분양하는 많은 땅들이 이와 같은 그림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번은 서향으로 집을 안칠 수가 있으며, 2번과 3번은 북향으로 안칠 수가 있습니다. 4번은 동쪽, 5번과 6번, 7번, 8번은 모두 남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5번에서 8번의 경우는 코너 각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거 환경이 좋은 택지로는 남향으로 바라보는 5번에서 8번이 좋으며 1번과 4번은 비슷하고 2번과 3번은 가장 선호도가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2번, 3번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북쪽으로 이런 하천과 공원이 있다면 오히려 가치가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이란 것은 해당 지역의 주위 환경에 따라서 가치가 완전히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내 땅의 택지의 방향과 주위 환경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는 택지의 몇 면이 도로에 접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림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1번에서 4번까지의 점포 택지가 있습니다. 1번의 경우 남쪽으로만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2번의 경우 북쪽으로만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1번과 2번의 경우 모두 한쪽 면만을 도로와 인접해 있으며 차이점은 1조 제한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3번 땅의 경우 남쪽으로 도로를 물고 있고 서쪽으로서도 도로를 물고 있습니다. 이런 땅을 코너 각지라고 합니다. 4번 땅의 경우 남쪽, 동쪽,
북쪽으로 도로를 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삼면각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포택지가 도로를 많이 물고 있으면 많이 물고 있을수록 활용도가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활용도가 높으면 결국에는 점포 노출이 잘 된다. 그것은 곧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공시 위험을 낮추게 됩니다. 점포 택지의 핵심 중에 핵심은 공시 위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로를 많이 물고 있는 경우에는 공시 위험을 낮춤으로써 점포 택지의 핵심 중에 핵심이 공시 위험을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포 택지를 고르실 때 택지의 몇 면이 도로와 접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네 번째입니다. 택지의 도로가 몇 미터를 접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도 중계를 오랫동안 해왔지만 손님분들이 내 땅이 도로에 몇 미터를 인접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손님분들이 모르고 계시며 몇 평인지만 궁금해 하시지 이몇 미터를 접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점포 택지를 찾고 있었는데 하나의 매물이 나왔습니다. 점포의 위치가 좋으며 주위 환경도 좋고 미래 발전 가능성도 높습니다. 거기에다가 시세보다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택지를 매입했습니다. 매수하고 시간이 흘러서 건축을 할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설계도면을 받아보았는데 이렇게 받았습니다. A가 매입한 점포택지는 도로변으로 12m를 물고 있고 깊이가 17m인 택지였습니다. 그래서 주차를 한 대, 두 대, 세 대, 네대 넣고 출입구를 넣고 나니 상가폭이 6m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건축을 하게 되면은 저 6m보다 무조건 작습니다. 그러니까 상가 폭이 6m도 안 되는 그런 상가 전보 주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옆에 땅은 상가 부분이 10m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 칸으로 자른다든지 그런 어떤 활용성이 높아지는 그런 택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작은 차이지만 나중에 새로 놓는다지 할때 굉장히 큰 차이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점포 택지를 매입할 때 반드시 이 택지가 도로에 몇 미터 접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매입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익성입니다. 수익성은 제일 먼저 투자 수익률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투자 수익률이란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경영성과 측정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땅을 사기 때문에 월세 받는 것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건축물이 지어지고 완성되었을 때 발생하는 수익과 내가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계산하였을 때 타당성이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점포 택지를 매입하시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예를 통해서 점포 택지 매입 전 수익성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점포 택지를 매입할 때 이것까지도 고려해서 매입하셔야 합니다. 세대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직접 거주를 할 것인지? 또는 주인 세대를 넣을지 안 넣을지? 이런 세대 구성에 따라서 발생하는 수익이 각각 다르게 되는데, 만약에 그림과 같은 세대 구성을 하겠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시세와 수요가 있는지 파악해서 한번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1층에서부터 302호까지 예상되는 시세를 확인한 후 이것을 모두 더합니다. 더했더니 보증금 2억 7,500만 원과 월 275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이콘이 이렇게 생긴
부동산 계산기라는 어플을 설치하신 후 실행하여 메뉴 중에 투자 수익률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총 들어가는 비용이 9억이며 자기 자본이 5억이 있습니다. 보증금이 2억 7,500만 원이고 월세 270만 원이며 대출금리 4%를 입력하고 계산하기 눌러서 결과물을 봅니다. 복잡한 계산을 직접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매번 직접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을 부동산 계산기 어플이 해결해 줍니다. 결과물은 5.6%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미래에 있을 수익까지도 계산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위험을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들로 첫 번째, 예상하는 시세가 현실성이 있는지, 상가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을 예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직접 거주할 것인지, 임대차 목적으로만 사용하실 것인지, 네 번째, 매도 시점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매도 금액 정하기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까지도 세워서 전포택지를 매입하시길 바랍니다. 전포택지를 매입한 데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서 벗어나셔서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